왜 이리 말들을 함부로 한 건지 도태우 후보를 배제시켜놓고 보니 이번에는 장해찬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말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 후보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야 중앙 당사의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민진 기자, 결론이 났습니까?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저녁 7시쯤 국민 추천제 후보만 발표하고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긴급 회의를 한 뒤 밤늦게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를 발표했는데 장해찬 후보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이 공천을 받은 장 후보는 과거 SNS에 성적 막말을 포함한 거친 표현들을 올린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자신이 출마한 부산을 교양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간이 대부에선 도태우 후보의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졌는데 당 지도부는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SNS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장 후보는 오늘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철없던 20대 시절 쓴 글로 10번, 100번이고 후회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자진 사퇴 가능성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